여기는 제주도 선흘리에 위치한 동백동산 습지입니다.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고요. 생태관광마을. 그전에는 제가 여기 굉장히 꽤 오래 다녔지만은 이 물을 이렇게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막 아무리 가물어도 수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줬었는데 재작년에 물 한번 딱 그냥 그때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가물어도 이렇게 물이 싹 빠져요.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17만 평 정도를 습지 보호지역입니다. 습지 보호지역. 뱀은 지금 나왔다 그러니까 전혀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는 안 다닙니다. 걱정하지 마십시오. 자, 여기가 먼물각인데 먼물각이라는 거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물 깍하는 거는 사실 우리 쇠솥각 네, 끝 네, 그런 뜻입니다. 여기는 우리가 예전에 그 쇠나 뭘 내게 나는 물 바로 딱 들어서면 여기 조그만 통이 있지. 여기는 마지막 물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물러먹지원에 여기 물 들어왔었다는 얘기. 자, 우리 습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남산 습지는 이제 국제적으로 유명한 그 습지 보호지역을 얘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남산 습지 어떤 거라고 어떤 것이 양산 습지가 그런 얘기를 제가 안 되겠습니다. 다 안다고 치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제 습지 보호지역이라는 뜻이겠지. 국내적으로든 이제 국제적으로도. 자, 습지가 뭐냐면 물이 있는 거는 다 습지입니다. 그러니까 남사르 협약에 보면 남사르 협약에서 지정한 거를 남사 습지라고 그러지. 예, 남사르 협약에 보면 습지를 정해 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이 그러니까 흐르든 안 흐르든 고인물 그러니까 축축한 곳이 습지인데 물이 흘러가는 곳이든 고여 있는 곳이든 다음에 짠물이든 덧물이든 우리 그 세속과 같이 기수라고 하지 섞이는 거 기수이든 아무 관계 없이 물이면은 물이 있으면 다 습지라 그럽니다. 예, 습지.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질문. 아, 우리 아까 올 때 보니까 우리 물 봤던 게 있었지. 여기 애기 구덩물 있을 거죠. 애기 구덩물은 습지일까요, 아닐까요? 물은 습지죠. 습지입니다. 그것도 습지. 오케이. 예. 자, 또 하나. 우리 서쪽에 가면은 염전하잖아요. 염전. 네, 그거는 습지일까요, 아닐까요? 습지, 그것도 물이니까. 네, 그것도 습지입니다. 짠물이든 아니든 반겹다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다 습지입니다. 다 습지. 그러니까 요거는,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, 조천에 있는 어느 그 뭐 마을에, 그, 이 물, 연못을, 못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막 정리를 해놨어. 근데 마을, 그, 회장님이 우리 마을에 있는 연못은 절대 습지 아니야 해가지고 막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장난이고 진짜. 아주 천지야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. 알면서도 이렇게 우기는 부분이 아마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인공이든 아니든 관계없어요. 아. 네. 그러니까 우리 대표적인 인공으로 그 못을 만들어 놓은 게 한라생태스가 보면 큰 연못이 있잖아요. 이제 그것도 습지입니다. 그것도 다 습지입니다. 그러니까 인공이든 자연이든 관계없어. 물만 있습니다. 네. 이거는 영상을 아까 전에 입구에 그 청정지 그 뒤에서 관리를 왜 하죠? 환경부 영산간 환경 청정 지역 그 우리나라에 보면 업무가 다 다른데 습지는 환경보호소관 환경보호소관 그리고 이제 여기 숲이라든가 요거는 산림청소관 그러니까 여기가 땅 지역이 저 산림청 땅이라 여기가 원래는 이거 다 산림청 땅입니다. 산림청 땅 그런데 여기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습지 보호지역만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거지.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환경보호 산림청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툼도 있고. 네. 그 다음에 식물도 굉장히 유명한 식물들이 있는데, 머리 아프니까, 여기 순체 같은 것도 안 나오니까 돌지 말고, 딱 뒤로 돌아보면 이렇게 저기 수선화 같이 막 누워있는 게 있잖아요. 여기 남목장군이라고 해가지고, 우리나라, 정예리도 같이 우리 비치신데, 이거 못 볼까? 뭐라고?